근데 이번 공소장의 더큰 문제는 저희들이 보기에 불필요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많이 언급했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교묘하게 직접 언급은 안 했어요. 직접 언급은 안 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어떤 공무원들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비서관들의 의무를 막 뭐 이렇게 해놓으면서 그걸 위반을 했는데 다 총체적으로 청와대가 위반을 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조직적으로 해놓은 것처럼. 그러면은 그 그림의 큰 그림의 마지막 포즈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언급을 안 해도 사실상 언급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또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저희가 거기까지 지금 뭐를 그래서 큰 오해이길 바라는 오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 공소장이 나오기 전으로 우리가 듣기도 싫은 탄핵이라는 단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 저항으로 그리고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로 헌재가 이거 각하해버림으로써 무위로 돌아갔거든요. 네. 지금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탄핵 선동 데자뷰 김유진 이사 발제 듣겠습니다. 제가 그 미리 드린 그림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파일 띄워주세요. 네. 그 앞서서 제가 그 경향신문 칼럼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디테일을 좀 봐야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대로 이건 디테일도 디테일이지만 큰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떴나요 화면에? 아직 안 떴나요? 그거를 좀 보셔야 떴나요? 떴네요. 네, 여기 떴네요. 제가 이걸 다시 찾았습니다. 16년 만에. 여러분 여기 이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 2004년 1월 1일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이 일면에서 제일 왼쪽에 하단으로 길게 이렇게 내려가는 기사 보이시죠? 네. 그 기사가 뭐냐면 조선일보가 2004년 새해를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들이 10면, 11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노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 뭐 어떤 공감하는 사람과 공감하지 않는 사람 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감한다가 34.2%, 공감하지 않는다가 57.3%.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민원위원회에서 이제 매일매일 조선일보를 모니터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갑자기 1월 1일부터 뜬금없이 이게 무슨 탄핵을 해야 되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여론조사를 한 거지? 그 생각을 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계속 이제 탄핵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는데 혹시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3월 12일에 당하거든요. 예. 2004년 3월 12일. 근데 탄핵의 명분이 되었던, 이유가 되었던 기자회견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시기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기억합니다. 내용은 어떤 거죠?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원광대학교 발언 아닌가요? 원광대학교 대학, 아닙니다. 대학에서. 이게 뭐냐면 예. 2004년 2월 24일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기자가 질문을 했죠. 예.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모을 수 있는 일이면 합법적인 것은 다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이게 탄핵 사유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선일보 기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전입니다. 1월 1일이요. 1월 1일이었고 탄핵의 그 막 네. 분위기를 이렇게 막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네. 이미 여론을 이렇게 한번 떠보는 조사를 이미 1월 1일에 했다는 탄핵하려고 그렇죠. 네.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 8월부터 극우 세력 뭐 조 아무개 씨가 여기저기 이렇게 계속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독재 정권은 타도해야 된다. 그것은 합헌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 것 같아. 조갑재 씨요. 그래서 2003년 그걸 왜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그냥 재밌으라고. 재밌어. 네. 재밌으라고. 근데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조땡땡 했다가 조갑재 이렇게 딱 밝혀지니까. 시원하게 그냥 조갑재. 2003년 11월 26일에 어떤 또 말을 하냐면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금 정책 연합도 가능해졌으니까 한나라당이 의지만 있으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 민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죠. 당시의 정치 구도는 열린우리당이 여당입니다. 근데 아주 소수 의석을 갖고 네. 있었어요. 그때 50석 아니었나요?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민주당. 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네.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여당은 열린우리당이었고, 조갑재 씨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탄핵하면 된다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합니다. 그때 이미 분위기를 막 띄워요. 그리고 2003년 말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선 1주년을 맞아서 노사모들하고 리멤버 1219라는 행사에 가서 시민혁명이 계속돼야 되고 거기에 노사모가 나서달라 뭐 이런 종류의 네.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 또 난리가 나죠. 그러다가 연말에 12월 29일에 검찰이 특검 비리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을 띄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극우 세력과 검찰과 언론이 이미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된 발언을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계속 탄핵의 꼬투리를 찾고 있었다는 거를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런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5일 뒤에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헌법 위반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2월 4일에 한나라당의 최병렬 당시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불법 선거 계속하면 대통령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노사모나 국민의힘 같은 이런 홍위병 단체를 해산하라고 해요.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어서 민간 단체를 해산하겠어요. 근데 이런 단체들이 지금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니 이거를 해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산하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뭐 이렇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면 탄핵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2월 24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탄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4년 탄핵의 과정은 사실은 2월 24일 대통령의 발언 한 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전부터 극우 세력과 언론과 검찰이 꾸준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왔고 거기에 야당들이 응답한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뭘로 이미 탄핵을 하려고 다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렇죠. 뭐 하나 꼬투리 걸릴 것만 잡혀라 꼬투리 잡혀라 라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일날 조선일보 사설 본 적이 있죠. 같이 봤잖아요. 네. 그게 정몽준 노무현 버렸다. 네. 네. 그래 그때부터 한 번도 저는 우리나라의 수구 보수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 굉장히 보수 언론에 그 논설 고문을 하고 이사를 했던 분이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사석에서 이제 술을 먹으면 사석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왜 하는지 이제부터 분석. 아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하더라고 사석에서 그 논설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웃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어요. 지금 표정 봤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어요. 본인이 쓰고 있었던 뭐 이런 어떤 논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써놓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또 과거의 그 흔드는 사설을 쓸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과거의 문제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데자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일들과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앞서서 그 공소장의 문제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소장이 그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흘러나갔고 그리고 그 공소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월 10일에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를 하면서 심재철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4월 총선 후에 국정조사와 특검 이후에 탄핵까지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한변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맞다 이런 또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이 뭐였냐면요.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그 제목을 달아서 사설을 씁니다. 권경혜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말을 가져다가 민변 변호사를 부각하면서 민변 변호사도 탄핵 사유라고 한다라는 제목을 달아서 사설을 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탄핵을 언급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